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 3년 사이 고위험 고난도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 ELS를 대거 팔아 약 7천억 원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국내 주요 5개 은행이 2021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ELS 판매 수수료로 얻은 이익은 6,815억 원. 그중 홍콩 H지수가 정점을 찍은 2021년 관련 ELS의 판매 수수료가 2,806억 원이나 됐습니다. 2022년에도 1,996억 원,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만 2,011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상당수 ELS 가입자는 투자 수익은커녕 오히려 원금 회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올해 상반기 만기가 집중된 H지수 ELS 가입자가 문제입니다. 현재 H지수는 2021년의 절반을 밑돌며 대규모 손실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순 만기를 맞은 일부 상품의 손실률은 거의 60%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에선 ELS 판매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는 등 압박하고 있지만 은행 입장에선 수익성을 무시하기 어려워 향후 ELS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